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인스타그램에서 아니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프로크리에이트가 지금 브러쉬를 무료로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브러쉬를 가지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다운받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제거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아니면 제거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시면 구독자분이 되게 친절하게 댓글로 설명까지 적어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브러쉬를 가져오시면 아마 스위트릿이라고 브러쉬 세트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작년에 6월달 거 이거 달력 그렸던 거 아시죠? 지금 잉크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출력을 못할 것 같고 이미지만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새로 공유받은 브러쉬를 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캔버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보시면 46 사이즈 사진으로 할게요. 얘를 캔버스를 만들어 주시고 저는 세로로 할 거예요. 그다음에 브러쉬 새로 받은 거 보시면 종류가 꽤 생각보다 많죠? 이름도 엄청 귀여워요. 지금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이 브러쉬 팩을 제공을 하면서 약간 챌린지식으로 하루에 하나씩 그림을 그리는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압축 파일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가 바로 그 챌린지에 관한 설명서였어요. 첫 번째 날에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걸 그린다던가 아니면 내 모습을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다들 이제 격리되어 있으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이패드 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고 놀고 서로 그림에 대한 아니면 브러쉬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창작의 시간을 많이 가져보자는 챌린지 같은데 저는 또 그렇게 막또 너무 짜여 있으면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이 브러쉬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 이 8가지 브러쉬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브러쉬는 이 푸딩이라는 브러쉬예요. 일단 브러쉬를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깔들이 조금 섞여 있는 게 보이시죠? 어도비 스케치에 있는 그 소프트 파스텔 같은 느낌은 조금 내기 힘들지만 아주 요만큼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이 푸딩 브러쉬를 복제를 해서 얘를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이첫 번째 거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색상 움직임을 보시면 원래 기본적으로 채도랑 색조가 조금씩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얘를 색조 채도를 빼버리고 저는 여기 암흑을 조금 넣어줄 거예요. 한10% 정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이 조금 어두워지면서 그 물감들이 겹쳐 있을 때 이제 두꺼워지거나 그럴 때 그림자가 조금 생기는 그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로 오늘 그림을 그려볼 건데 배경부터 칠할 거예요. 봄이니까 약간 하여튼 레몬 컬러? 약간 상아 색깔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이런 컬러를 해볼게요. 얘가 값으로 보면 여기에 255, 227, 154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칠을 해줄게요. 이 암흑 부분을 조금 낮춰야 되겠어요. 10% 말고 5%까지만 해볼게요. 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어서 채우지 말고 저는 다 일일이 칠을 해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아랫부분에 달력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미리 위치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죠?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그냥 까만색 같은 걸로 스케치 그룹에 있는 암호 연필이나 선택을 해서 뭐이 정도쯤에 달력이 들어갈 거고, 내가 이 부분에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고,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오늘은 스케치 없이 바로 그릴 건데, 제가 캐리커처랑 일러스트에는 재능이 별로 없어서, 거의 없어서, 제가 요 며칠 동안 사람 얼굴 그리는 거를 엄청 연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일단 얼굴을 먼저 그려야 되니까 컬러를 살색 컬러 비슷한 거 해주시고 여기 좀더 밝아야 될것 같아요. 이 컬러 값이 다시 알려드릴게요. 255, 215, 177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얼굴을 그릴 거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
얼굴이라던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엄청 하이퍼리얼리즘? 그런 거를 그리지 않는 이상은 좀 과장해서 자기만의 그림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습을 한 게 어떻게 하면 과장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머리카락을, 머리 모양을 과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혼자. 일단 컬러를 이 값이 119, 67, 15예요. 그냥 어두운 계열의 갈색깔을 선택을 해주시고 얼굴 레이어 위에다가 제가 단발머리에 숱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귀도 이따 그릴 거고 약간 곱슬기도 있어서 이렇게 오바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이거를 얼굴 아래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다 칠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브러쉬 커서를 꺼놓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끔 브러쉬 커서를 켜놓고 하면 뭔가 그림 그리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 커서 모양이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끄고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 처음에 머리 그렸던 이 레이어 4번에다가 남은 부분을 이 소갈머리를 없애줘야겠죠? 그리고 다시 얼굴 선택해서 귀를 칠해줄게요. 살 색깔 처음에 골랐던 거를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엄청 과장을 시켰어요. 긴 머리를 할까 했는데 긴 머리를 과장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여기까지 엄청 길게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머리 모양을 조금만 다듬어 줄게요.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푸딩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힘을 줄수록 브러쉬 자체가 좀 커지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설정에서 브러쉬 커서를 키고 작업을 해주세요. 이 푸딩 브러쉬가 색깔이 이렇게 미세하게 섞여 있는 것 같으면서 거친 부분도 살짝 있어서 하고 나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리카락에 음영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어두운 색깔로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할게요. 여기 가르마 부분 그리고 여기도 한번 라인을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눈, 코, 입을 그려줄 거예요. 이 눈, 코, 입도 자기만의 스타일을 잡는 게 중요해요. 뭐 실제로는 그렇게 안 생겼겠지만 모여라 눈, 코, 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눈이 엄청 이쁘고 크다 그러신 분들은 눈을 되게 과장해도 좋고 저는 간단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찍어주고 아까 살색에서 조금만 핑크 색깔로 가서 코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조금 더 진해도 되겠죠? 이쪽으로 내려서 이 값 같은 경우에는 235, 188, 165예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귓구멍도 하나 띡 선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입술 입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같이 보이고 싶으니까 아까 이 골랐던 핑크 처음에 골랐던 핑크가 값이 255, 195, 177이었죠? 그 다음에 볼터치를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약간 과장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 얘를 스케치 아까 이거 했던 거 위에다가 해놓을 거고요. 이 위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그룹을 해놓을게요.
하나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한 다음에 그룹, 그다음에 이름 변경해서 사람이라고 해놓을게요. 그다음에 아까 추가했던 이 레이어 8번에다가 저는 이제 봄이니까 예쁜 꽃잎들 살짝 그려줄게요. 코랄 컬러나 뭐 분홍색 컬러 그런 거 선택해서 약간 붉은 계열 컬러 선택해서 꽃잎을 그려주세요. 그냥 약간 날려가는 꽃잎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드라이 잉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잉크에 드라이 잉크 얘를 초기화해서 기본값으로 작업을 할게요. 얘도 이렇게 약간 크레파스 같은 느낌이 나죠? 엄청 많은 효과들이라던가 엄청 되게 기술적인 그런 그림을 꼭 그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를 취미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보다 그림 잘 그리시는 유튜버 분들 엄청 많잖아요. 좀 어려운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거 검색해보면 엄청 멋진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수술을 조금만 그려줄게요. 그냥 점점점 찍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컬러를 조금 다양하게 써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나뭇잎 같은 것도 살짝 그냥 이렇게 엄청 쉽죠? 제가 그림 그리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좀 이렇게 레이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걸 하면은 이게 사람이 지쳐버리니까 가끔은 좀 어려운 거 할 때도 있지만 저는 거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어려운 거는 저도 못하겠어요. 쉬운 걸로 그냥 길게 갈 생각입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사람 그룹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이 머리카락에도 이파리라던가 꽃잎을 한번 해볼까요? 머리에 꽃꽂은 여자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 아까 스케치 레이어 2번을 꺼줄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서 제일 위에다가 그냥 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달력을 만들면 되죠. 여기 일요일이니까 여기는 빨강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31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를 올가미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위로 조금 올릴게요. 그리고 사이즈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31을 써줄게요. 살짝 삐뚤어졌죠? 괜찮아요. 이렇게 올가미 툴로 선택해서 조금 회전을 해주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붙어 있으니까 너무 또 얘네들도 올가미 툴로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5월 여기랑 이 아래 것까지 통째로 조금 올리고 축소. 저는 지금 자석 기능을 꺼놓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싫으시면 자석을 꼭 켜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달력이 엄청 귀엽죠? 한 20분 정도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 얼굴에다가 꽃잎만 날리게 그렸으니까 제가 예전에 이 달력 만드는 거, 이미지 만드는 거 영상 올리고 나서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봤어요. 저 태그해 주셔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봤었는데 되게 다들 좋아하시고 엄청 잘 그리시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그렸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배웠던 기능들 다시 해보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랑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제 인스타그램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